어느 작은 농장에 귀여운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있었죠. 부화할 알들은 정확히 7개였어요. 어느 햇살 좋은 아침에 부화가 시작됐죠. 곧 6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신나게 알을 깨기 시작했어요. 새끼 오리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고 꽥꽥거리며 엄마 오리에게 걸어갔죠. 하지만 가장 큰 알이 아직 부화하고 있어서 엄마 오리는 걱정했어요. 그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7번째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 새끼 오리는 무척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하지만 사실 그 새끼 오리보다 엄마와 형제들이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이 오리는 형제들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그는 훨씬 더 넓적했고 흰색과 회색 깃털을 갖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그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죠. 너 정말 못생겼다. 우리랑 너무 달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형제들과 안 닮을 수 있니? 너 정말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어. 시간이 흐르고 새끼 오리들은 모두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색깔도 물론 달랐죠? 넌 정말 빨리 자란다. 어쩜 그렇게 형제들과 다르니? 시간이 흘러 미운 오리 새끼는 남들과 달라서 슬퍼하며 자랐어요. 형제들 중 아무도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네가 너무 못생겨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아, 진짜 못생겼다. 나나나나나,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한편 엄마 오리는 그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 불쌍한 아가, 왜 하필 다르게 태어난 거니? 그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울면서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형제들과 닮지 않은 거야? 어느 날 그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호수에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사냥꾼들은 오리들을 발견하곤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찾고 있던 엄마 오리가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엄마가 돌아올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지요. 먼저 그는 개에게 갔지만 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리 가. 너처럼 못생긴 오리랑 얘기하는 걸 누가 볼까 겁난다. 잠시 후 그는 닭에게 갔지만 그녀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난 너보다 훨씬 더 이쁘단다. 꼬꾸대 꼬꾸. 미운 오리 새끼는 무척 슬펐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농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걸. 그날 아침 미운 오리 새끼는 농장을 떠났어요. 그는 호수 반대편으로 수영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동물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랑 닮은 오리 못 봤나요? 혹시 나랑 비슷한 오리 못 봤어? 혹시 나랑 닮은 오리 못 봤니? 아무리 물어도 항상 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못생긴 오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쌍한 새끼 오리는 여행을 시작했고 또 다른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는 거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냥꾼들이 많다고. 빨리 여기서 떠나렴. 어서 가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또 가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호수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이 새끼 오리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평생 숨어 살면 돼. 몇 달이 흐르고 그는 완전히 혼자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는 희고 긴 목을 가진 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오리는 그 모습에 감탄했죠. 우와,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첫눈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놀다가 흰눈에 푹 빠져버리기도 했어요. 폭설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는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음식을 찾으러 걸어다녔어요. 너무 춥고 힘들었죠. 그 사이 그는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났어요. 그 농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자켓을 덮어주었죠. 얼마나 춥니 그래. 불쌍도 하구나 얘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다 자랄 때까지 내가 돌봐주마. 그 농부는 정말로 그렇게 그를 돌봐주었어요. 봄이 왔고 미운 오리 새끼는 정말로 많이 커 있었어요. 그 농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호수에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얼마 뒤 그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본 모습은 무척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개를 펄럭여 보았는데 물속의 모습도 똑같이 하지 뭐예요? 이번엔 목을 긁어보았더니 또 물속에서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이 놀라운 새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늘을 나는 새 같아 보여. 얼른 집에 가서 이런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는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백조무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도 역시 백조였으므로 그들은 그와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호숫가에 있던 한 소녀는 백조들을 보자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얘들아, 맨 뒤에 어린 백조 좀 봐. 여태껏 본 백조 중에 가장 아름다워. 맞아요. 그는 처음부터 백조였어요. 안타깝게도 알이 오리알들과 섞여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농장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동물들만 남겨졌어요. 작은 빨간 암탉은 농장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죠. 그녀는 먼저 소를 찾아갔어요. 꾸꾸꾸, 소야, 밭에 먹을 것 좀 찾으러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아니, 싫어.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귀찮을 지경이야. 그녀는 다음으로 돼지에게 갔어요. 꾸꾸, 꾸꾸꾸꾸, 음식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아니, 못해.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그 다음 개에게 갔어요. 꾸꾸꾸꾸, 음식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아니, 못해.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울 때는 못 걸어. 마지막으로 닭은 오리에게 갔어요. 꾸꾸꾸꾸,
먹을 게 있는지 좀 찾으러 같이 갈래? 안 돼. 지금 너무 더워. 물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도 그녀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 암탉은 혼자서 농장을 떠나보기로 결심했죠. 걸어가던 암탉은 밭에서 밀 나달을 찾았어요. 그녀는 행복해하며 바로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밀 나달을 심기로 결심했죠. 친구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어요. 소야, 이것 봐. 내가 밀 나달을 찾았는데 심는 것 좀 도와줄래? 전에도 말했잖아. 너무 덥다고. 닭은 돼지에게로 갔어요. 돼지야, 내가 밀 나달을 찾았어. 나하고 같이 심을래? 아니, 싫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떡해. 닭은 개에게 갔어요. 개야, 이것 봐. 내가 밀 나달을 찾았거든. 나랑 같이 심자. 아니, 그러기엔 너무 더워. 암탉은 마지막으로 오리에게 갔어요. 오리야, 내가 밀 나달을 찾았거든. 나랑 같이 심지 않을래?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물에서 나가니? 그럼 나 혼자 심어야겠네.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 않자 암탉은 혼자서 그 나달들을 심기로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었어요.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하지만 마당에 잡초를 없앨 필요가 있었어요. 얘들아, 누가 좀 잡초 뽑는 걸 도와줄래? 너무 축축해. 도울 수 없을 것 같다. 난 못해. 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더워지잖아. 난 못해. 컨디션이 안 좋아. 도울 수 없어. 그렇다면 또 나 혼자 해야지 뭐. 그 빨간 암탉은 싹이 난 곳의 잡초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밀이 자라기 시작했죠. 드디어 밀이 다 익어 추수를 해야 했어요. 그 닭은 친구들에게 가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내 친구 소야, 밀이 다 자랐는데 추수하는 걸 좀 도와주지 않을래? 안 되겠는데. 예, 돼지야. 밀이 다 자랐는데 혹시 추수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니, 싫어. 난 절대 못해. 내 친구 개야, 밀이 다 자랐는데 함께 와서 추수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말이니? 절대 안 되지. 얘 오리야, 밀이 다 자랐는데 추수하는 걸 좀 도와주지 않을래? 물론 난 못하지. 좋아, 그럼 나 혼자 할게. 빨간 암탉은 밤늦도록 일했어요. 그녀는 밀 알갱이를 혼자서 하나하나 추수했어요. 곡식을 밀가루로 만들 시간이 되었어요. 암탉은 친구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얘들아,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 건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니?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 우유를 짜야 하는 시간이거든. 나도 역시 도울 수 없어. 낮잠 잘 시간이야. 난 절대 도울 수 없어. 안 돼. 물속에 들어가서 몸 좀 식혀야겠어. 그 암탉은 곡식들을 재분기에 넣어서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이제 맛있는 빵을 좀 만들어볼까나? 닭은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다시 갔어요. 소야, 난 빵을 만들 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니, 할 수 없어. 난 일하기 싫다고. 돼지야, 넌 어때? 오늘은 안 돼. 너무 피곤하다고. 싫어, 싫어. 난 싫어. 나도 못해. 더구나 난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이번엔 진짜 화가 났어요. 역시나 혼자서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직접 갈아 만든 밀가루로 먼저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양을 잡았지요. 그 다음 오븐에 넣고 빵이 구워지길 기다렸어요. 맛있는 빵 냄새가 나자 닭은 오븐에서 빵을 꺼내었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가서 테이블에 앉았지요. 거기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맛있는 빵이 만들어졌단다? 나랑 같이 먹을 사람 있니? 닭 앞에 놓인 맛있는 빵을 보고는 모두들 눈 깜짝할 새 닭 옆으로 갔어요. 나 좀 먹을래.
어, 나도 줘. 마침 배고팠어. 타이밍이 딱이야. 다가 나도. 나도 빵 엄청 좋아해. 아니, 싫어. 절대 못 줘. 나 완전히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했어. 나만 먹을 자격이 있으니 나 혼자 먹을 거야. 식욕이 왕성한 닭은 그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너무 배고파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돕겠다고 약속해주면 너희와 빵을 나눠 먹을게.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무척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또 닭이 옳았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모두 약속할게. 지금부터 절대 배우지 않을 거야. 닭은 친구들이 이번에 배운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빵을 나눠 먹었지요. 너무나 배고팠던 그들은 이제는 배가 불러서 무척 행복해했답니다.